완도군이 공무원들에게 군수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소감문을 내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수가 지시한 사항이라며 공문을 보낸 건데요. 소감을 써내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 시간도 인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완도군 홍보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난 19일 케이블로 방송된 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직접 출연해 진행자와 함께 완도의 역사와 문화, 관광지 등을 홍보합니다. 남해안의 아주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명사십리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완도군이 완도군 공무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소감문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완도군 공문을 보면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작성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하지 못할 경우 재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라고도 말합니다. 제출한 직원에겐 상시학습을 1시간 인정해주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시학습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때문에 소감문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공무원들은 비판합니다. 관료주의적 주책이 아니냐. 보고 제출한 사람하고 내일도 생각이 달라서 이제 보고도 안 제출을 안 한 사람. 이런 사람 있을 텐데 분명히 이것이 뭐 교수님 줄 세운 게 아니겠느냐. 안 쓴 사람들은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완도군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해당 공문을 철회했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군정 홍보를 독려하기 위함이었다고는 하지만 관료주의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